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려요? 내 목소리. 너 목소리? 안 돼? 이게 뭐야? 여보세요? 됐어? 아, 헷갈려.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아까 한 3분 동안 혼자 대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려? 다행이다. 아니, 아까 나 혼자 3분 동안 대화했어. 왜 화면이 없냐고. 이거 라디오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저 지금 엄청 그냥 세수는 했는데 지금 생얼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짜 혼자 3분 동안 대화했어요, 여러분. 다들 뭐예요? 이거 근데 채플 맞죠? 이거 채플이에요? 어머머머. 너무 빨라. 이거 채플이에요, 여러분? 그쵸, 답해주세요. 채플 맞아요? 다행이다. 퇴근 중이시라고요? 지금 요새, 이 뭐지? 며칠 전에 눈 와서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닐 때. 막, 버스도 엄청 위험한 것 같던데? 댓글이 너무 빨라. 채영이는 중국어를 몇 마디 할수 있어요? 저몇 마디 못 하는데, 할수 있는 건딱 고정이에요. 니 하오 마, 워 짜오 차잉. 니 빠마마마 션티 하오 마. 진짜 어떡하지?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아까 행크 산책시키는데 얼 뻔했어요, 제 손.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니까, 사고 많이 나고, 차가 무서워. 눈 오는 날 스토리 예뻤어요. 다행이다. 저 그거 찍으려고 매니저 오빠랑 차 타가다가 옆에다가 그냥 잠깐 세우고 내려서 사진 찍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연습 가는 길이었는데, 뭐야. 사진 찍고 싶어서 잠깐 내렸어요. 먼저가, 여기 너무 빨리 올라간다. 어제 운전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진짜 조심해야 돼. 너무 무서워. 항상 안전벨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항상 안전벨트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한 시간 동안 걷고 있었다고요? 어떡해. 너무너무 춥겠다. Rosie, give us a Netflix recommendation. 저 지금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 보고 있는데. I'm watching The Crown on Netflix these days. I haven't watched too many episodes, just like around two, three, but I think it's really fun. 저몇 개국어 하냐고요? 저 빵개국어요. 아니에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는 정말 조금.
어머머머, 무척 너무 빨리 올라간다. 요즘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요. 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애 키우는 기분이에요. 아침에 그 엄청 저를 깨워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밥을 주고, 애가 또밥 먹고 나서 에너지가 엄청 넘치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고 싶으니까 막 후딱 그 노즈워크 하는 걸 엄청 설치해놔요. 그러면은 저번에 팬분이 보내주신 무슨 당근 머시기가 있는데, 그거 막 설치해놓고 저 멀리다 두고 막 도망가서 다시 침대에서 이렇게 자요. 없는 척을 엄청 해요. 근데 문 살짝 열어놓고, 없는 척을 엄청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잘수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애가 너무 깨워서 진짜 애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어머머머. 헹크도 이런 추위 처음 느꼈을 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헹크는 많이는 안 추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옷을 입혀줘서 그런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이거 댓글을 다 보고 싶은데 이게 파라라락, 파다라락 이렇게 올라가요. 인스타 너무 추워 보이는데 정말 잠깐 내린 거라 별로 그렇게 막 너무 춥진 않았어요. 잠깐 내려서 찍고 바로 타서. 20년 만에 최고 추위라고요? 와, 재밌다, 이런. 아, 재밌지 않아. 이렇게 위험할 때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몇십 년 만에 무언가다라고 하면 뭔가, 우와, 내가 그런 걸 겪었다니라는 마음이 들진 않나요? 제가 오늘 다짐했어요. 오늘은 스포 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게 혹해갖고 블링크 말 듣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나 오늘은 스포 금지할 거야. 알겠어? 탱크 5kg에서 6.7kg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여, 그러니까 많이 먹이진 않았고, 그러니까 잘, 맛있는 걸 많이 주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 무거워졌어요. 처음 왔을 때 그냥 쉽게 쉽게 막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팔이 조금 저려요. 애가 엄청, 그리고 허리가 점점 길어져요, 행크가. 아유, 진짜. 이거, 코멘트가 너무 휙휙 올라가니까.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다고요? 친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친구예요. 안경 썼는데 앞이 안 보여. 맞아, 안경 쓰고 나가면 이게 다 그, 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뿌얘져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여러분, 내복 잘 챙겨 입으시고요. 캄토노. 캄토노. 캄토노 되게 귀여워요, 그 영상.
행크는 잠버릇이 없냐고요? 행크는 코 골지는 않는데, 잠버릇보다는 행크가 딸꾹질을 되게 자주 해요. 너무 귀여워요. 막 자다가도 딸꾹질하면 너무 귀여워서 구경해요. 어머머머, 너무 빨리 올라가. 문자가, 코멘트가, 댓글이. 아이고, 정신이 없어. 채영아, 애 엄마는 잘수 없어. 정말 그런가 봐요. 행크 패딩 탐나, 저 행크 패딩 사실 그 카키색으로 사주고 싶었는데 그게 전 세계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 작은 거를 일단 사왔다가 제발 제발 맞았으면 해서 사왔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좀더큰 사이즈로 변경을 해야 돼서 핑크색으로 사오긴 했는데 속상했어요. 그것만 입고 다녀요, 요새는. 그것만 입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행크 몸무게 거의 2kg나 쪘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행크랑 저랑 엄청 닮았어요. 머리색이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알라라라라. 파라라라락. 근데 지금 문자가 좀, 그냥 늦게 오는 게 아닌데? 많이 늦게 오고 있구나. 문자래. 이 댓글이 되게 늦게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잡고 있어서 그런가? 우리 대화가 지금 똑같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지금, 7시 36분에 온 문자, 댓글이 지금 보이고 있어. 지금 7시 42분인데. 거의 10분까지는 아닌데. 아, 이제 알았어. 이걸 잡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파라락 올라가도 그냥 나는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행크 무슨 종이냐고요? 행크가 믹스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머머머. 아 이제 이 댓글이 이제 보인다. 나는 나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잠깐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아 행크 무슨 사람들이 봤을 때뭐잭 러셀 테리어도 좀 닮았다 하더라고요. 좀다 닮은 것 같아요. 어머머머. 어머. 언제쯤 지금 댓글이 보일까? 아직도 38분에 보낸 댓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머머머. 언제쯤 이게 지금 현재 댓글이 올까? 시즌 그리팅 감사합니다. 저 그때 되게 저희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그냥 뭔가 이것저것 안 해본 거 그냥 해보고 잠깐 내복 아까 얘기했는데 내복 댓글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제 지금 벌써 44분인데 아직 39분 댓글들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의 TMI는 행크가 밥을 오늘 9시 반에 먹었어요. 아침 9시 반. 일찍 깨우더라고요, 오늘은. 행크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냐고요? 행크는 사료도 잘 먹어요. 그래서 간식을 그냥 가끔 사료로 그냥 간식인 척하고 막 줘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행크도 나이 들면 코 곤다고요? 안 되는데. 그럼 나 진짜 잠못 자는데. 아, 이제 40분에 보낸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좀 뭐가 문제일까요? 5분 전에 보낸 게 지금 오면 안 되지 않나? 나 지금 5분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이파이를 켜봐야 되나? 왜 이렇게 느리게 오는 것 같지? 여보세요? 제 목소리, 잠깐만요. 그저 그냥, 이거 뭐야. 끊긴 게 아니라 잠시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플이 꺼졌어. 실수로. 쉬는 시간, 그건 정말 필 받을 때 불러줘야 돼서. 행복을 주니까 행복 통통해지는 거라 행복의 무게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행크. 어머머머. 아직도 이상한데? 5분 전에 댓글이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럼 나는 이 댓글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볼게요, 여러분. 그게 낫겠죠? 네. 어머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 질문 하나만 던져줘. 누가 요크셔 테리어 믹스 같다고? 요크셔 너무 귀엽지. 근데 테리어 그냥 종인 것 같아요, 일단. 박채영 노래 그거 봤어요. 그뭐 뉴스에 나온 것 같던데. 그 깜짝 놀랐어요. 38분에 댓글 많이 남길 거리래. 아니, 아, 이게 되게 웃기네. 이게 너무 밀리는데, 댓글이. 이제 그게 오네. 이제 내가 그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대한 댓글들이 이제 오는데, 제가, 어머머머머, 이거 읽고 싶은데, 어디 갔어? 귀여워. 아휴. Will Hank grow into a big dog? I don't think he'll be a big dog, but I think he'll just be, you know, medium size. 댓글 화면 밑으로 내리면 빨라져요? 해볼까? 어머. 그렇게 되는 건가? 아, 삑삑이 좋아한다고, 쿠마도. 맞아, 둘이 잘놀것 같긴 한데, 행크가 근데 큰 강아지랑 많이 지냈어가지고,
작은 강아지들이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빨리 강아지 모임을 언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시간 내가지고 아직 못 만났어요. 맨날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글을 내려봐? 5분 뒤에 봐요. 어머머머. 5분 후에 보래. 거의 이거 막 무슨 인터스텔라 아니야? 인터넷을 확인하세요래. 인터넷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 이제 46분. 근데 조금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계속 내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 사이에 보낸 댓글들 못 읽은 거면 내가 미안해요. 그 지금 현재로 나는 지금 뭔가 시간과의 싸움이야, 살짝. 아, 근데 이게 댓글을, 난 댓글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 내려야 되나? 내리면 되나? 지금 저한텐 지금 현재 50분이고, 이것이 50분이거든요? 지금 댓글은 3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더 이렇게 캐치업하게 하고 싶은데. 어머. 박재인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평생 소원이에요. 축하드려요. 박재인 블링크님. 이름 왜 행크로 지었냐고요? 그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저톰 행크스를 좀 좋아해서 그톰 행크스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뭐 사진 올리실 때마다 끝에다가 행크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행크도 뭔가 이렇게 행크 이렇게 하는 게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지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제가 그 이름 이것저것 다 해놓고 한 2주 동안 고민한 그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정말 민망하네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숨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그 뭐지? 행크 그 페이지 공개한 날 아침에 그냥 한 번에 지워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엄청 오랫동안 막 로댕이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로댕이로 엄청 고민을 여보세요. 아, 네, 로댕이 그리고 뭐야 베니 벤지 이렇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냥 갑자기 행크 어때 했는데 친언니가 좋다고 해서 제 그냥 그래 행크로 해 하고 그냥 바로 지선이도 마음에 들어 해줘서 그냥 오케이 하고 올렸어요. 행크가 됐어요. 누나 저 고3인데 공부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저기요. 제이 재미없는 이 라이브를 듣지 말고 가서 공부하세요. 저 지금 시간도 안 맞는 이 댓글 창이랑 어? 입생 광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와, 큰 강아지랑 지냈다는 그 대화에 대한 댓글이 지금 와요, 여러분. 어떡해. 또 내려볼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 재미없는, 정신없는 이 라이브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라디오 방송처럼 말하게 됐네. 아무튼 여러분, 전좀더 자주 오도록 해볼게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밖에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제가 또 어느새 화들짝하고 이렇게 나타날게요. 알겠죠?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요. 탱크 사진이랑 뭐 이것저것 앞으로 자주 올릴게요. 저 갈게요, 여러분. 잘 자요. 결국에는 시간 못 맞췄어요. 4분, 아직도 저한텐 지금 7시 54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낸 댓글들, 지금 저한테 오는 거는 50분에 보낸 댓글들이에요. 다음엔 제 인터넷을 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good night. Love you. 그럼 이렇게 끊은 다음에 5분 뒤에 내가 그 인사에 대한 댓글들이 올라오겠지? 정말 멘붕이네요. 아무튼, good night, everyone. 다음에 봐요.